사방.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 녀석.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다? 이 녀석을 가져와서 실행을 할 거다. 적절한 폴더 들어가서. 플롯. 그 다음에 뭐 할까? FFF로 할게. 네. 열어주고. 자, 요거를 하는 걸 모르겠다 하면은 CVR. 여기서 보면 된다는 거. 자, 다 꺼주고. 꺼주고. 됐어. 다음에 임포트. 오케이. 여기 요거? 네. 해주고 XMPP 켜서 뭐 해준다? DB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운영용 정보. 네. 여기가 뭐다?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용, 운영용. 그러니까 개발용에서는 얘랑 얘랑 작동하고, 운영에서는 얘랑 얘랑 작동하고. 그러니까 요 위에는 항상 작동하고. 네. 개발용,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면은 얘가, 운영 환경이면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소스를 여기서 세팅하고서 여기서 다시 덮어쓰기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해줘야 되나? 요 로컬 환경에 DB의 주소, 포트,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뭐 해야 된다? ID 비번 그거에 맞게 바꿔야 된다. 나는 이게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DB의 스키마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복사해서. 로컬 DB 들어가서 꼭 로컬인지 확인하고 실행. DB도 만들어졌고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뭐 실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011 어떻게지? 로그인 어드민 어드민. 아무튼 이런 게 잘 되면 뭐다? 일단 잘 돌아간다. 이제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여기서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요거. 여기서 뭐 써야 된다? 운영용 DB, ID, 비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운영용 DB의 IP.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운영용 DB의 이름.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DB 들어가서, 운영용 DB 들어가서 요거 이제 요거 들어가서 요거를 어디서도 만들어줘야 된다? 서버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 단 내가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운영용에서는 이걸로 여기는 뭐다? DB명을 이걸 바꿨지. 네.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된다? 바꿔주고 실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올리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톰캣. 네. 톰캣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트. 호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네. 근데 호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할 수가 있다. 호스트라는 건 도메인. 그러니까 톰캣을 깔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호스트가 있다. 호스트 안에는 뭐가 구성되어 있다? 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앱 중에서 하나는 매니저 앱. 매니저 앱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속해 있는 호스트 안에 있는 다른 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호스트 앱. 호스트 매니저 앱. 호스트 매니저 앱은 뭐냐면은 이거는 홈캣 하나당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통해서 뭐다? 다른 호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항상 호스트를 추가하면은 거기는 기본 앱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 루트 앱과 루트 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앱은 뭐냐면은 이거 톰캣에 요 녀석 이게 요거잖아. 자, 여기 보면 호스트 매니저 들어가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호스트가 있다?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그냥 기본 이 녀석. 여기서 매니저에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 루트고요. 네. 루트가 뭐다? 이 녀석. 독스는 뭐다? 요 녀석. 요 하나하나가 뭐다? 앱인 거야. 오케이? 네네. 이게 호스트 매니저. 얘가 뭐다? 아까 말했던 요 녀석. 이렇게 적게?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 현재 있는 앱 8011에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을 DDD에 깔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주소가 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되니? 네, 네. 이 모든 주소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앞에 DDD 다 붙여야 돼. 우린 어디 하고 싶다? 이왕이면 이 앱을 루트 앱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대로 써도 된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그런데 현재 이 안에는 이미 루트 앱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경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톰캣 하나에 앱을 여러 개 쓸고 싶은데 나도 루트 앱 쓸래, 얘도 루트 앱 쓸래.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럴 때 대비해서 뭐 할 수 있다? 호스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 호스트를 일단 추가해야겠지. 여기다가는 호스트 주소 똑같이 적어.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딨어? 이렇게 똑같이 적대? 이렇게 적으면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좋게? 그냥 하면은 얘가 기본 폴더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앱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내가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좋게? 그래서 추가 그 다음에 저장 이걸 안 누르면은 이게 껐다 키면 날아간다 정도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추가된 거야? 하나의 앱이 추가됐지. 근데 루트 앱은 현재 지금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항상 호스트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있다? 매니저 앱. 자 톰캣 하나의 매니저 앱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 있지. 왜냐면 매니저는 뭘 관리하는 거야? 특정 호스트 안에 들어있는 앱들을 관리하는 거야. 아, 내가 호스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내가 호스트 하나 더 추가하면 매니저 앱이 또 생기는 거야. 맞아. 하지만 호스트 매니저 앱은 몇 개밖에 없을 수 없다? 딱 한 하나. 요 구조를 잘 이해하네. 이렇게 지금 나는 이걸 추가한 거야. 새로 하나. 요건 지금 비어있고 왜냐면 여기에는 이미 루트가 지금 쓰여있고 있으니까. 근데 얘를 지금 열려는 건 항상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뭐다? 막혀있다. 그래서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 뚫어주는 작업은 그럼 어떻게 하냐? 잠깐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뭔지 몰라도 이걸 하면 여긴 당연히 똑같이 맞춰야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호스트 매니저에 들어있던 이 녀석이 아까 안 들어가졌지 여기? 네.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거까지 요거 요걸 하면은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거는 확인 여기 잘 들어있네 확인 요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떤 설정을 하는데 그때 쓸데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올드 앱을 자동으로 지워주는 한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리스타트 한번 해주고 왜냐면은 이 서버.xml을 고치면 항상 리스타트를 해줘야 된다고. 자 이제 나는 뭘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제 욕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이 스프링 부트 앱을 어디다 올리면 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올리면 된다. 그건 어디다 적어주면 되냐면은 홈.xml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의 매니저 앱에 텍스트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내가 DDD로 하고 싶으면 DDD 근데 루트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루트 앱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몰라도 되고 네. 상태 그러니까 요게 잘 되는지 몰라면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성공.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뭐냐 요 녀석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건 CVR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붙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은 요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텀캣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아이디 번호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다. 얘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가 어떤 파일을 뒤져보냐면은 여기 사용자 그거 점 엠투 여기 요 녀석 settings.xml 여기 안에 있는 뭐다? 아이디가 요거인 정보를 이걸 본다. 이게 뭔지 알겠지? 네.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게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아이디 비번을 여기다가 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밖으로 뺐을까? 보여지면 안 돼. 그치 이건 기세 올라가니까 아무튼 이대로 하면은 들어간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앱이 어떻게 나온다? 사이트 구해서 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안 되니까. 아, 뭐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우클릭해서 요거. 요거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쓸데없는 게 많이 쌓였으면 이거 지워도 되고 이거는 항상 지워도 된다. 여기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 진짜요? 요거. 여기서 목요일에 리블러그 이렇게 하면 알아서 올라간다. 업로딩 업로드 하고 있잖아. 업로딩 다 됐어. 이제 볼까? 요거 말고 얘 말고 이 호스트 말고 요거에 있는 사이트 보지? 네 이제 들어가 봐. 여기 다 떴지 이제? 아까 네. 없었잖아. 이제 DDD로 들어갔지. 어떻게 해야 돼? DDD로 하기 싫고 이게 이렇게 뜨잖아. 네. 이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어.
여기서 함부로 F4키 누르면 안 돼. 항상 아, 이렇게 어, 그래? 엔터 치고 이렇게.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워야겠지. 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 내가 F4키 누르지 말라는 이 상태에서 F4키 누르면 이거 또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지우고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F4키 눌러도 돼. 떴지? 네. 아직 실행 중은 아니야. 올라가긴 했는데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됐지? 됐지. 잘 나오지? 얘는 지금 어디 읽고 있다? DB 쪽. 그러니까 운영 반격에 DB를 읽고 있다.